네, 안녕하십니까. 백나리입니다. 자, 지금 던전은 서클 사이드입니다. 하드 모드고요. 방금까지 마이크 꺼놓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영상이 던전 입던하고 나서의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던전은 무기가 나오는 던전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기가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뚝배기 샷. 오케이,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면 여기 뒤에 나오겠죠? 실버 오크로 한번 간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스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저기 정예몹은 딱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예몹을 스나이프로. 저왜 무적판정이냐 저거? 저왜 무적판정이냐? 됐다, 무적판정 풀렸다. 자, 갑시다. 대체 어디서 이런 악마들? 뭐야? 깜짝 놀랐지 않나? 자, 다른 의미의 정예몹이 나왔네요. 마생. 자, 살짝 빠져줘서 여기서 스나이프 여기다 쏴주고. 오케이. 뚝배기. 남아있는 지원군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남아있는 지원군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지원군이 저희입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 어떤 벌레도 다 처리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바로 그 유명한 세스코팀. 오케이, 갑시다. 세스코팀 가 왔어요. 뚝배기 샷 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 스나이프로 뚝배기 저한테 오네요. 이거는 예상 외였어요. 저한테 온 건. 자, 백어택 한번 쏴주고, 래피드, 그 다음 샤프슈터로 마무리. 잘 가라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까지 그 사람. 많은데? 한번 회오리춤 한번 돌까요? 회오리춤. 아, 뭐야, 정예몹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자, 샤프슈터로 마무리해. 자, 줍줍줍 템줍.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템줍. 물약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자, 실버워크 한번 불러주고. 저에겐 블레이드 스톰이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네. 원거리 클래스가 가까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 좋아. 달려라 왕바우, 달려라 왕바우. 오케이, 템줍 줍줍줍 짤줍 하듯이 줍줍줍. 샤프슈터 빠생.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아까 걔가 약간 중복급까진 아니어도 약간 엘리트 그거였구나. 일반 그냥 기본 정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그 짬 있는 정예였네. 짬정예. 네, 짬밥 좀 많이 먹은 정예. 몰랐네요. 오케이, 다 처리했고.
갑시다. 아, 물량 먹고 토네이도. 좋았어. 얘도 짬정이네요. 짬정이. 일단 쟤 주변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쟤도 짬정이에요. 짬정이. 짬정이한테는 스나이프가 제맛. 아. 짤짤이 하나, 짤짤이 둘, 짤짤이 셋 넣어주고, 차징샷 땡기고, 레피드샷 땡기고, 칼춤 빠바박 돌면서 이제 손절. 예, 칼춤 돌면서 손절. 자,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선생님들 뒤에 있어요, 빠생. 좋아. 아, 좋은 빤스런이었다. 아, 최강 짤짤이. 야, 뒤에서 뭐 오는데? 아, 저 암살자인 줄. 아, 좋아.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질병의 악마들아. 아, 네. 나 부른 거 아니죠. 아, 미안해요. 자, 여기서 뭐 나오네요. 양쪽으로. 오른쪽 두 마리, 왼쪽 세 마리. 아,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정에다 저건. 예, 선생님, 잠깐만. 너무 들어갔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건 위험해요. 아, 저거 위험한 정인데, 쟤는? 쟤는 위험한 정이에요. 짤짤이 하나, 짤짤이 둘. 오케이, 스나이프. 칼춤 한바탕. 잘 가라, 나를 잊어라. 기다 하나 쓰자. 어쩔 수 없다. 내 신컨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파워 신컨 보여줄 때 왔다. 이거. 아, 제가 원래 이거 신컨 아무 때나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 지금은 안 되겠네요. 아, 이거 내 왼손에 흑염룡이 지금 폭발하고 있구만. 내 왼손에 흑염룡이. 방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했어요. 저희가 디스트로이어가 없어가지고 방금 들어간 건 조금 위험했어요. 좀 센 정예들이 좀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서. 약한 정예였으면 뭐 크게 상관이 없어. 살짝 빠지고 여기서 스나이프 빠생. 짤짤이 하나, 짤짤이 둘, 짤짤이 셋. 오케이. 제가 짤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스킬이 이동속도 감소 플러스 이제 방어막을 좀 많이 깝니다. 그래서 짤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어막 까는 거 플러스 이속 감소. 원거리 클래스한테는 이제 상대 이속 감소가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스킬이죠. 그래서 짤짤이라고 짤짤이를 넣는 겁니다. 빠생. 빠생. 이 스킬이 이거 좀 많이 까요. 저 보호막을. 그래서 기절 상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을 삼중첩 때리면은, 예, 진짜 기절 걸려가지고, 예, 짤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좀 많이 있어요. 다방면으로 있어요. 짤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거 1패로 안 끝난다, 얘. 너무 손쉽게 피가 난다, 이거. 무조건 1패 안, 아, 1%로 안 끝난다.
빠생. 스나이프 빠생. 탈춤 한 바퀴 돌고 실버워크 불러주고. 그 다음에 어디있어요 이거? 샤프 원, 샤프 슈터. 어? 한 번에 끝났다. 웬일이래? 오케이 좋아. 어 나쁘지 않은 걸 먹었구만.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하고 그 트위치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